저, 주혜리 씨 오늘도 출근 안 했습니까? 아, 네, 그렇네요. 원래는 나오는 건데. 혹시 어제도 안 했나요? 네. 그쪽도 연락이 안 되네요. 네, 뭐. 주혜리 씨는 폰이 없어서. 아. 그 저도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저번에 화장실에서 쓰러졌을 때 있잖아요. 그때 그... 아, 잠시만요. 어. 이게 같이 떨어져 있었다던데. 휴대폰이네요. 네. 근데 충전해서 켜봐도 안 켜져서 이게 누구 건지 모르겠는데 얘가 와야 뭘 물어보든가 말든가 했어. 혜리는 전화도 없고 주소도 모르고. 그거 제가 전해줘도 될까요? 저는 주소를 알아가지고. 아. 네, 그럼요. 감사합니다. 저기. 혹시 혜리 만나면 제 얘기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? 어떤... 죽여버린다. 아, 네. 혹시 핸드폰은 없나요? 아, 아쉽게도 저는 문명의 이기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므로. 저기요! 저기, 아까 저를 아신다고. 아, 알지 알지. 내가 그쪽이 우리 그 주은호 동생이랑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. 저기, 주은호가 누군데요? 내일 아침 10시 로비에서 다 같이 만나 스튜디오로 이동하겠습니다. 그럼 가족이랑 같이 사나요? 아니요, 혼자 살아요. 뭐, 외동딸이랄까?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엄청 많아, 우리 부자 같다. 너 이거 다 먹어라. 야, 언제는 싱싱하고 풍성한 비타민만 먹으라며. 아니, 아무튼 아까우니까 다 먹어. 그래? 아. 너 이거 하지 마. 싫은데. 나 너무 괜찮아. 벌 받은 거야. 벌 받은 거야? 벌 받았지. 맛있는 거 해줘. 알았어. 뭐 해줄 거야? 넘어진 만큼 맛있는 거 해줄게. 나 돈까스 튀겨줘. 조심해. 1, 2, 1, 2. 아, 그럼 강주현은 도대체 어디 간 건데? 시간은 제대로 말해준 게 맞아? 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주현 씨. 죄송합니다. 아, 걱정했잖아. 타! 일단 타! 가자 빨리. 아, 준혜 씨 어디 갔다 온 거야? 잠깐 서울. 뭐 서울? 뭐? 서울? 황금 연휴 특집 생방송 전국은 지금 그리고 우린. 안녕하십니까, 아나운서 강주현입니다. 혜리 씨. 아직 못 만나셨어요? 오늘도 안 나왔는데. 아,
네. 알겠습니다. 혜리 씨. 안녕하세요, 강주현 씨.